어제 충북 충주 수안보에서 버스 한 대가 옆으로 쓰러지면서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가파른 언덕길에서 차 시동이 갑자기 꺼지면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오늘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CJB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다 멈춰서더니 뒤에 차가 있나요? 시동이 꺼진 거죠. 갑자기 내리막길을 무서운 속도로 후진합니다. 어제 저녁 6시 5분쯤 충주시 수안보면의 호텔 입구 오르막길에서 발생한 버스 전도 사고로 외국인 여성 승객 한 명이 숨지고 9명이 중상, 25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Значит, когда я упала, это было очень быстро. Сверху на меня упала две женщины. И стало очень тяжело дышать. 사고는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던 중 버스 시동이 꺼지면서 시작됐습니다. 버스가 2단 기어에서 오르막길을 오르다 멈추자 기사가 1단 기어로 변속하던 중 시동이 꺼지면서 60m 정도를 그대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곳이 버스가 밀리기 시작한 지점인데요. 경사가 30도 이상으로 굉장히 가팔라서 평소 버스 운전기사에게는 운전하기 어렵다고 악명높은 장소입니다. 일부 탑승객들이 미리 안전벨트를 풀면서 화를 키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일어나서 이제 우리 이제 곧 호텔 도착한다라고 할 때, 앞에 있는 분들은 선반 있는 짐이라든가 이런 걸 내리려고 벨트를 푼 상태고 뒤에는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감식을 벌였습니다. 기계 결함인지 아니면 운전자 조작 미숙인지 아니면은 시동이 갑자기 꺼진 건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식을 하려고 부른 겁니다. 또 버스 운전기사 60대 남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